아니야, 이렇게 가면 뒤에 받아줘. 그치지 마. 유진아, 지금 가오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준비. 요, 셋. 어제 9시까지 술 마시고 너무 일찍 잤더니 다들 한 7시에 일어났다. 상태가 어때? 숙취 약간 있지? 아니, 잠을 별로 아, 부럽다. 나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바닷가 보면서 물 엄청 마셨어. 아침에 일어난 나이 뭘걸? 플러스 언니 나왔다. 나의 오늘 다이빙 어떨 것 같아? 아빠가 5분 하다가 강사한테 얘기하고 또 돌려보내고 다시 들어올 것 같아. 이게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치? 죽을 것 같다 그래, 내가 더 죽이줄게. 아, 근데 나는 어떤 한 사람에서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코가 아프다, 그리고 턱이 아프다, 턱 아프다. 나 수술해서. 근데 이 컬러주의 진짜 또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는데, 나는. 원래 야간에 한번 깎아서 그런 거 같아. 그럴 수 있어? 진짜? 오늘의 국 계란국.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기울여서 보여줘야 될 것 같냐? 아, 너무 뜨거워. 너 한 번 보여주라. 네? 네. 어, 어제랑 약간 다른데? 북어가 들어가 있어. 어제 술 마셨다고. 센스 있네. 아니, 아 그래요? 괜히 감동할 뻔. 렛츠고 계란. 오늘의 아침 끝. 굳이 왜 저기서 갈아입으시는 걸까? 넷. 망고 주스 마셔볼게요. 찐 망고. 아, 양치 괜히 하고 왔다. 신 느낌 나긴 한데 달아 그래도. 안 하고 먹었으면 얼마나 달았을까. 두 번째 날 다이빙 하러 갑니다.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요 얕은 수심은 잠깐 뒤로 가야 돼. 아, 나 이렇게 들어가. 뒤로 안 가. 아니야, 이렇게 가면 뒤에 받아줘. 그치지 마. 아니, 또 뒤에 기다리고 있어. 유진아, 지금 가오 떨어지면 안 된다. 화이팅. 자, 준비 액션. 요, 셋. 첫 다이빙. 그냥 그렇다. 바닷속이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고. 네, 그 거기서 거기란 말이 한국을 안 들어가 봐서. 아, 한국 말고. 한국 빼고. 여기 포인트는 다닐라우시라는 포인트고, 예전에 여기 해상 레스토랑인지 뭐 카지노인지가 있었는데, 오, 태풍 맞고 그게 그대로 가라앉아서 이제 구조물이. 우와. 네, 첫 번째 포인트에서 14m 내려갔고 여기서는 몇 미터 내려간대? 맥시멈 딥은 20m. 오케이, 20m. 안쪽으로 유진아 안 젖혀서 복사하면 안 된다. 깊어 들어갔어. 하하. 뜨버려 그냥. 진짜로? 오케이. 만약에 똥 쌀 거면 깊은 곳 가서 싸기. 오케이. 이제 여기로 내려갑니다. 파이팅!
우리의 바베큐가 준비되었는가? 오케이. 열 점심 먹고 세 번째 포인트 가면 끝이지. 여기서 놀이 좀 쳐. 네, 많이 쉬자. 와, 근데 바다 진짜 색깔 진짜 가자. 너무 예쁘다. 우와. 땡큐. 와, 여기 이 섬 너무 예쁘다. 자, 이제 바베큐 먹자. 너무 배고프다. 오, 이거 무슨 꽃이야? 바베큐 돼지꼬치. 돼지꼬치? 이런 김밥? 라면 특별이요? 잘 먹겠습니다. 땡큐. 완전 진짜 너무 좋은데? 라면까지도. 계란도 넣어달라면 빵 맞겠지? 근데 이거 맛있다, 돼지꼬치. 맛있지? 응, 아주 좋아요. 아주 내 스타일. 후렴, 좀만 줘, 후렴. 너무 맛있어. 진짜. 정말 진부하고 옛날 방식이야. 갑자기 막 목소리 커지면서 라면?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러움. 안 해. 이 라면 맛있다. 원래 물놀이하고 라면 먹으면 엄청 맛있다, 아니다, 진짜. 소름하니까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난 뿌른 거 좋아하거든, 라면 무조건. 지금 딱 이 정도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우동은 싫어. 아, 제프리가 너를 위해서 했지만. 제프리가 뭐야? 아, 이름 제프리야. 은밀하고 동갑이래. 진짜로? 그분이 02년생이라고? 우와! 그리고 유아 사람들이 외국하면 어려보여. 근데 우리도 완전 동안이야. 내 삼촌도 20대라네. 에? 나 22살인가? 스페인 갔을 때 몸이 아파서 약국을 갔거든? 주니어 먹는 거였어. 진짜로? 그래? 그건 조금에서 그런 거 아니야? 저기 필리핀에 가서 라이드 걸어보자. 말 걸자고? 헬로. 헬로. I'm from Korean. Where are you from? 필리핀. 필리핀? 오, 오, pretty handsome. 뭐야? 어? 셀카? 비디오? 오케이. 땡.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너무 예쁜데? I'm pretty? 어, thank you. Pretty? 오, 너무 좋게. 나 저거 어디가? 불편하다. 아, 산호야, 이거? 산호가 죽은 거야. 죽어서 그대로 돌린 거야. 아, 진짜? 이것도 그렇다? 우와. 전문가, 전문가. 말아서 사이드로 낮잠을 좀 자다 일어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세 번째 포인트 가서 스킨스쿠버 마지막으로 한 다음 밖에 좀 돌아다니면 끝. 어, 오케이.
다이빙 끝. 눈물루가 너무 심해서 진짜 못 들었다. 내일은 그래서 혼자 숙소에서 쉬고 있다. 세 번째 다이빙이 끝나고 지금 저는 숙소에 와서 씻었습니다. 씻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마스카라를 하고 눈썹을 좀 그리고 입술도 좀 그렸어요. 막트를 다녀야 되는데 누가 저랑 가줄지 의문이네요. 다들 야간 다이빙 저 빼고 하러 가서 좀 많이 바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갔다 와야 하는 이유. 슬리퍼가 한쪽이 찢어졌는데 이 나머지 한쪽도 거슬려서 제가 찢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달랑달랑 거리는 못 쓰는 신발이 되어버려서 좀 간단하게 슬리퍼랑 그리고 두리안을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두리안을 사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OOTD. 이게 뭘 해도 별로여 보이지? 다녀오겠습니다. 아, yes. Thank you. 여기 너무 친절하시다. 슬리퍼를 자기가 새 거 남는 거 있다고 준다고 해서 다행히 세븐일레븐까지 갈 필요 없이 슬리퍼를 받기로 했습니다. Let's go. 같이 나왔어요. 아, 자꾸 혼자 나갔다 온다고 하니까 다들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일하는 친구, 직원과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떠돌이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떠돌이개가 너무 많아. 이건 불쌍해. 막 이렇게 막 피해가. 눈 마주쳤더니 나 따라와. 어떡해. 눈 마주쳤더니 나 따라오는데? 아니. 조심. 너무 위험해. 진짜. 속력 있게 와. 강아지가 있는데. 야만적이야 너무. 왜 너 이쪽으로 와서 걸어? 왜 거기서 나 쳐다보면서 걸어? 맛있는 거라도 주고 싶은데. 일단 카페가 바로 옆이네. 카페 왔습니다. 잠깐만. 너무 부끄러운데? What do you want? Ice Americano. Yes, one. And strawberry iced tea one. Take out. Wait.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네. 뭐야. 더. 아, 헐떡. 아, 떠돌이개가 아니었구나. 아, 개웃기네. 아, 너무 웃기다. 우와. 재밌겠다. 완전 가정집이구만. 아,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데 현지인들이나 나는 약간 해외여행의 묘미가 진짜 현지인들 만나서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완전 한 리조트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억압된 느낌이네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티를 먹고 앉아서 바다나 구경해야겠다. 오케이. 파이팅! 돌아올 때 한 명 사라지면 안 됨. 너무 무섭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찍는 거야? 다녀오삼! 파이팅! 바다를 보며 쉬고 있다. 야, 너 짐 좀 있어 보여. 아, 여기 보지 마. 깜짝아. 아, 안경이 약간 하자 있긴 한데, 오케이. 네. 야간 다이빙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야간 다이빙요? 충분히 그 야간 다이빙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살짝 청국장의 매력이랑 두리안의 매력 같은 거 굳이 알고 싶지 않고 느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매력이었습니다. 내일 또 야간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 할 것인가요? 강사만 들어간다면 합니다. 아, 역시 MZ세대 할 말은 다 하고 산다. 아이고 우리 지원자 우리 세 분 계시면은 이거 딸 수 있다. 네, 유튜브로 대화하라. 위험하니까.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와.